4년 동안 계속 입었어요. 뭐 어색하진 않으시네요? 네, 익숙해졌죠. 편해요. 알고 보니 한복 마니아인 안드류 가족. 색동 저고리와 분홍 치마 정말 귀엽죠. 둘째 딸 로지도 한복을 입기 시작하는데 어라, 이건 남자 한복 아닌가요? 남자 맞죠. 원래 그 선생님 TV 보시면서 우리 둘째 남자인 줄 아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처음에 칠수드렸다고 왔는데 로지가 남자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지 여잔데요. 그래서 여자예요. 근데 의외로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남자옷이. 남자옷이 진짜 잘 어울려요. 로지한테. 로지 완전 개구쟁이. 멋지다 너. 로지는 벌써 패션쇼 적응 완료. 우리 로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그 무대 위에서 아마 어떻게 할지 지금 너무 걱정돼요. 계속 혼자서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 우리 로지 착하지? 너 봐. 패션쇼 자신 있어요. 오셨어요. 자리 그래도 저 아나운서가 말해주 멘트 해주면 더 재밌잖아. 찾아주시고 하니까 나 마음이 돼서 유튜브로 올라왔다니까. 그래도 어디로. 혹시나 안드류 가족들이 긴장할까 편안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이영희 디자이너. 얼마 전 그녀의 손자가 결혼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 애틋해졌다고 한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작년 4월 봄날의 품절녀가 된 만일의 스타 배우 전지현. 당시 그녀와 백년 가약을 맺은 남편이 바로 디자이너 이영희의 손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엄청난 화제를 부리기도 했는데 그녀가 전지현의 시할머니인 셈이다. 어린이가 그렇게 귀엽더라고.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지 젊었을 때 아기를 그렇게 막 아기를 너무 좋아하고 이러진 않고 이제 보통 뭐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아기가 좋아요. 부쩍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이 커지신 것 같아요. 그게 손자가 결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증손자 보면 어떡하죠. 그렇게 나이 오래 살면. 할머님 얼른 증손자 보여드릴게요. 특별 내가 저기 스카우트를 하나 초대했어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보고서 내가 감동했어요. 그 청소 다 하고 설거지하고 막 미역국도 끓여서 자기 부인 주고 그러는 걸 보고 장모님이 막 이렇게 하지 설거지도 하지 마라 하고 애기만 보라 그러대요. 그래서 너무 그 과정이 재밌고 좋아서 내가 이런 무대가 있는데 하려고 저 초대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아주 집에까지 다 왔어요. 부산서 모델로서 아주 멋지죠. 나중에 모델로 좀 초청할까 싶은데 너무 괜찮아요. 저기 애기들도 그렇게 예뻐. 걔는 나는 처음 나올 때부터 여자인가 남자인가 몰라서 지금도 남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라 그러네요. 저 애기는 또 너무 잘해요. 저기 조그마한 애기인데 계속 입고 막 자기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이거는 핑크를 해달라 핑크 소리까지. 너무 귀여워. 한복 입고 패션쇼 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샤이브이트 좋아요. 그렇게 그 예쁜 머리에서 좋아요. 샤이브이 좋아요. 샤이. 우리 시기 잘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난지 아파. 안 부지 마세요. 앵콜 앵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 손가락 우리 갈가 와, 우리 누리 잘하죠. 나는 작년대 제일 귀엽네요. 제일 귀엽죠. 작년대 아직 다섯 살밖에 안 돼서. 초콜릿 사줘요. 초콜릿. 알았어, 초콜릿 사줄게. 누리야, 패션쇼 잘 마치면 초콜릿 꼭 사줄게. 진행을 맡은 유열입니다. 드디어 한복 패션쇼에 막이 오르고. 만발의 준비를 마친 안드류 가족. 로지도 파이팅! 첫 번째 패션쇼를 빛내줄 가족 안드류 가족입니다. 예, 긴장하세요.
전혀 떨림도 없이 자연스럽게 무대로 등장한 안드레 가족들. 특히 누리는